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 제가 이제 좀 약간 요즘에 이제 좀그 피곤하고 이제 좀못 자서 염증이 좀 많이 나가지고 하루 좀더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뒤통수는 오늘 너무 더 심해져가지고 그 주사를 맞고 왔어요, 여러분들. 예. 좀그 뭐라 그거 뭐지, 여러분들? 스트레이든가 항생제가 뭐 하여튼간에 뭐 주사를 맞았는데, 염증 안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는 거야. 솔직히 말할게요, 안 맞을라 했어요. 예. 근데 와, 이거는 안 맞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맞았거든요, 여러분들. 와, 근데 5대 맞았는데 정신 나가겠더라. 와, 가움 질렀어, 진짜로. 와, 가움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식습관이 안 좋다, 그다음 뭐 베개를 바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샴푸를 바꿔야 된다. 제가 이게 그 뭐지,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맨날 그 병원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냥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나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좀 체질이라서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좀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은 좀그잠못 자고 이러면 체질이라서 엄청 심하게 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더 관리해서 잘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고치려면 삭발하고 여기를 계속 문질러 줘야 돼. 머리가 나면 안 돼, 여기 뒤통수에. 근데 삭발하면 너무 얼굴이 극혐인데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삭발해야 돼요, 삭발. 삭발하고 이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저기 샴푸 이거 써라고 보내주셔가지고, 그뭐 해외에서 시키는 샴푸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뭐좀잘 써서 좀잘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통수가 지금 무창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지금 아픈 상황이야. 그리고 정신이 잘 수가 아프네. 없어, 여기 닿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뭐 그건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뭐 지금 어제 아래인가 맞나, 여러분들? 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뭔가 이제 그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오리가 졌을 때부터 갑자기 이제 봉파 공작원 소리가 나오더니 이게 그 염석대 터진 이유가 이제 나 때문이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할게요, 척척 없이. 어제는, 아, 씨발, 그래, 이거 나 때문이다,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진심으로. 근데 곰곰이 오늘 하루 쉬면서 생각을 좀 했어요, 왜나 때문일까? 이유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 나 때문이려면 뭐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나 때문인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냉정하게 어제 봤을 때 그런 이간질들이 그런 이간질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염석대 이제 멤버는 영입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오늘 좀 고민한 결과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장난이고요. 예. 저는 이제 솔직히 어제 좀그 염석대 관련은 예,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 오늘 자퇴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퇴생이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퇴생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일단 자퇴생 먼저 예, 얘기를 나누고 오늘 컨텐츠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들어오세요.
들어와. 안녕하세요. 자, 일단 별비가 여러분들 예, 자퇴하게 됐어요. 일로 와. 진짜. 별비가 이제 자퇴를 하게 됐는데 너 들어온 지 얼마나 됐지? 한 3-4개월 됐나? 3-4개월? 내가 오늘 낮에 어떤 방송을 봤어. 내가 널 잡으면 계속 있을 거야? 무슨 방송을 본 거야? 장난이고 일단 별비가 이제 나가게 된 이유는 너가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원래 디스크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심해졌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그 계곡 갔다 오면서부터 좀 안 좋았어가지고 게임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있는 게 묻힌데 너무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쉬다가 이제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 일단 중요한 건 이게 허리디스크를 제가 이제 걸려봐서 아는데 이게 장기적인 치료 말고는 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왜냐면 저도 그때 한 달 반인가? 두 달 치료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도 완쾌도 아니었어. 와가지고 이제 하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워낙 급하다 보니까 방송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그 뭐지? 꼬리뼈 주사를 맞았었거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강요하면 안 돼요. 왜냐면 꼬리뼈 주사 맞는 거는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걸 강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사 맞고 안 맞고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너무 급해서 이제 맞았었는데 엄청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계속 스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 이게 사람마다 틀려서 스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별비는 이제 자퇴한다고 했을 때 예, 알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 많이 해주셔서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너는 예. 솔직히 말하면 시청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휴학으로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이제 너 솔직히 말해, 척척 없이. 너 다른 대학 갈 거야? 못 가. 안 가. 아니, 나는 나 오늘 이 옷 입고 온 것도 굿즈 받았는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못 입다가 오늘 입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카톡으로도 말했는데 나는 죽어도 못 친다. 그래.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대학대전 이승영패예요. 이승영패인데 솔직히 휴학하면 좋은데 이게 서로에게 스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좀 약간 명단 또 있고 이러면은 또 이제 가불기야. 가불기 걸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한 게 너는 졸업으로 하고 너는 나중에 묻힌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면 넌 그냥 바로 들어와. 진짜 아니 근데 나 너무 감동받았어 그 말 듣고. 솔직히 자퇴 얘기했을 때 그냥 그래 이러고 말 줄 알았는데 너 나중에 얘기하면 받아줄 테니까 들어와 했을 때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 그게 뭐가 감동이야. 너가 여기 있을 때 잘했는데 너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박수 받으면서 나가야 되는 애지. 뭐 퇴학이나 자퇴 이렇게 되는 애가 아니라 근데 돌아왔을 때 없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그치. 그거는 모르지. 그건 진짜 몰라. 왜냐면 그리고 내가 이제 너 선물 샀어. 왜냐면 이제 우리 무친대 같은 경우에는 잘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이제 좀 약간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너 다른 데 갈 데 없잖아. 그래서 넌 슬리퍼 샀어. 왜냐면 희리는 여러분들 신발 사줬는데 얘는 예 슬리퍼 샀습니다. 와, 예. 어차피 신고 나갈 일도 별로 없어. 그치. 왜냐면 이게 그 허리 디스크 때 신발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헐, 뭐야. 예. 그렇기 때문에. 나 너무 감동이다. 어떡하지? 와, 디올 준. 진짜 디올 되게 좋아. 싸게 먹혔다라고 하는데 키리보다 더 비싼 거야.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신어? 130만 원짜리야. 와. 와 진짜 너무 예쁜데? 그거 130짜리야. 너 발 사이즈 235잖아. 어떻게 알았어? 성균이한테 물어봤지. 와 샌들이야 샌들. 와 진짜 예쁘다. 헐. 괜찮아 진짜로. 이거 딱 이렇게 좀 그거 해가지고 신어야지. 멈춰놔. 이렇게 늘려서 신어야지. 이렇게 앉아서 신어야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우와. 괜찮네. 완전 예쁘다.
아, 근데 아, 네, 솔직히 너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아쉽긴 해. 왜냐면 너는 이제 뭐 못한 애가 아니니까, 하나도 뭐 안 났으니까. 대학 때조도 2승 형패하고, 그 다음에 합방도 열심히 다 참가하고, 그 다음에 잘했는데 뭔가 좀 아쉽죠, 여러분들 진짜로. 사실 나는 지금 이 무친데 온 게 너무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래. 일요일날 게임 하는데 이게 욕심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허리가 아프니까. 아니 일단 그 뭐야, 허리 잘 관리하고. 너 뭐 어떻게 방송 어떻게 하게? 방송은 이제 내일 막방 하고. 밖에 조용히 해라. 마지막 방송하고 이제 한동안 쉬면서 치료받고 와요. 그래, 메디컬 이슈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뭐야, CK, 아 오늘 여러분들 중간고사 하는 거 10시에 게임 시작이라서 애들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서 잘 돌아와. 오케이? 알겠지. 진짜. 아, 근데 넌 솔직히 말해서 2승 형패라서 너무 아쉬워. 솔직히 이게 3티어 테란이잖아. 그리고 너는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있잖아. 뭐? 남자친구 프로게이머. 난 말이 안 된다 생각해, 그거 진짜로. 남자친구 프로게이머. 아, 처음에 입규랑 하는 거 보고 얘 둘 다 남자친구가 프로게이머라고 말했었잖아. 근데 그때 그러네, 씨발. 그것도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그건 맞네. 아, 맞네.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적 남자친구 프로게이머. 그렇기 때문에 별빛은 여러분들 박수를 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고생했어 진짜로. 그래도 무친대 팬분들한테 이렇게 또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너는 어떻게 보면 그 떡참 지옥의 세대 출신이니까. 아, 나 진짜 근데 최근에 그 뮤비 보면서 그 죽어도 무친대랑 이런 거 뮤비 보면서 갑자기 뽕이 또 차올라가지고 그래. 이번에도 또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게 됐고. 그동안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울라? 울진 않구나. 날 뻔했어. 고생했어. 여러분들 별빛은 너는 굿바이가 아니야. 너는 졸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별빛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어. 아니 잘 치료해야 돼. 그리고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으면 물어볼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 오케이? 나 근데 진짜 건강해져서 진짜 돌아와. 그래, 건강해져서 돌아와. 너 근데 뭐 축구 선수니? 네. 아니 축구 선수가 원래 부상 당하면 건강해서 돌아오는 건데. 제발 있어줘 미친데. 없어지면 안 돼 미친데. 오케이,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오늘 성균이랑 좀 이따 같이 가. 너 이제 마음 편한 상태로 오늘 중간고사 봐. 개꿀 재밌 거야. 아, 개꿀이다. 누워서 볼 거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자퇴생은 예, 별비였고요. 이게 좀 약간 메디컬 이슈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게 뭔가 좀 빡세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고. 예.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오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예.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바퀴 좀 치고. 뒤로 들어가세요, 새로 오신 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연속대 인원들을 영입을 하면 너무 좋지만 다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안 했던 이유가 이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네, 뒤돌아 주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영석태 출신 박반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11만에 뵙네요, 여러분들. 영석태 출신 박반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아니, 예? 왜, 왜? 아니, 예? 꼴로니까 좋아. 왜, 왜? 아, 너무 좋은데요? 예. 자, 일단, 예. 진짜 영입을. 예. 예, 바로 공개해야죠. 저기 나가야지. 아니 아니요. 아, 옆에 네, 계세요. 네, 계속 계세요. 예, 네. 일단 크로바퀴 쳐 주시고 예. 영상으로 예, 먼저 아, 바로 진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 크로바퀴 뒤로 와 주세요. 자, 여러분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주시고요. 예. 자. 자. 야. 야, 지도라. 예, 현재가 왔습니다. 아, 현재 여기 왔어요. 제가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누군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프로토스 이제 배현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앞으로 좀 오고 자,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 이제 저희 코치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코치로 들어오게 됐는데 솔직히 이제 NSU에서 있다가 이제 대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무친대로 오기로 됐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뭔지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텐데. 일단은 좀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대학을 이제 당분간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좀 형도 최근에 이제 알려주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제 좀 알려주는 게 그래도 이제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나 역캠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근데 워크할렸죠 항상. 형도 이제 맨날 이해는 했대요. 근데 이제 게임 들어가면 이제 또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좀 아 고쳐졌나 하면서 약간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또 형이 이제 이제 무친대 들어올 생각 없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흔쾌히 들어온다고. 아. 아니 근데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알기로는 좀 그 학생들 가르칠 때 좀 저 티어 게임은 좀 어지러워하는 걸로 알고 있어. 프레임이 아니면 진짜야. 근데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저 티어는 아 제가 NSU에 있으면서 약간 그 저 티어는 좀 그 생각이 좀 다른 코치들이 잘하는 것 같거든요. 생각이 특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회 때 보면 코치들 예를 들면 빌드 회의를 했거든요. 자, 여기 무친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NSU에서 이제 토스 코치들이 이제 상의를 했을 때 누군가 빌드가 떠오르잖아요.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게 있어요. 느낌이.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와치가 있어. 와치가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를 따라하는 애가 있어. 누구죠? 아 있어. 야 더가 일로 와봐. 더가 일로 와봐. 아니 너를 따라하는 애가 있어. 너의 개념 자체를 다 이제 주입시키려고 하는 애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하면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너를 무조건 영입해야겠다. 진짜를 진짜를 영입해야겠다. 짭떡 왔어. 짭떡. 야 짭떡 일로 와. 맞습니다. 응답이고 와야지. 아 그니까 더가 예, 예. 현재 영입됐는데 좀 어때? 솔직히 같은 애 스틱스잖아. 일단은 제가 저는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이 형 때문에 제가 스타 실력이 좀 많이 늘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STX 있었을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친한 그쵸? 친함을 강요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친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또 많이 알려주고 또 이제 우리 형 예. 너 맞아? 아는 사이지? 근데 제 제자라고 하지만 왜 제자냐면 처음에 팀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팀에 들어와도 처음에 좀 못했어요. 못했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웨스트에 도토리빵 있잖아요. 아 그치. 도토리빵이 많이 할 텐데 이제 거기가 아마추어한테도 계속 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당분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알려주는데도 계속 져가지고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그 아마추어랑. 전 엄청 쉽게 이겼거든요. 와 이거 덕인 답이 없다. 이제 알려주다가 네, 이제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팀에서 나가게 된 거죠. 아 결론이 그거야? 나간 게 아니 정확히 말해서 잘렸어요. 아 그래? 너 존나 못하니까 그냥 집에 가. 아 근데? 진짜?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실력이 이렇게 늘었어? 아프리카 와서? 아프리카 와서 얻는 거야?
그쵸? 오, 아프리카 와서 들었구나. 이제 요즘 말하는 그 있잖아요. 그 스타에서 그 넘버링. 어. 제가 넘버링을 안 썼는데 어. 넘버링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아~ 그때 손놀림이 진짜 지금도 맞아요, 맞아요. 이제 약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 손놀림.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안 좋았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너무 더러운 상태로 아, 맞아? 더러운데 심지어 APM이 어. 500대였어요. 네, 와, 그래? 아, 그래? 와. 아니 근데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이제 블랙워크를 전담으로 알려 준 걸로 알고 있어. 어, 그래서 이제 블랙워크가 처음에 이제 몇 티어였지? 한 5티어였나? 5티어 될 사람 5티어였는데 네. 지금 2티어 아닌가요, 여러분들? 네. 네, 지금 2티어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어, 솔직히 이제 좀 약간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현재가, 어, 고티어 게임을 이제 좀 보고 싶다고 하는데, 현재도 또 고마운 게, 형의 사정이 있으니까, 뭐, 영입 이런 거 말고, 지금 일단 남아있는 학생들로 일단 보고, 어, 봐야 된다, 일단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전담으로 이렇게가 지금 없어 토스는 어 그래서 이제 너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하면 되는데 좀 보고 나서 아 얘는 그래도 좀 그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나한테 디톡으로 좀 알려줘 어 알겠습니다 진짜로 아 그러려고 영입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정말로 그러려고 이제 영입을 했어요 정말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병구님도 이제 또 어 완전 토스 이제 총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만의 이제 키울 사람 한 명을 내가 봤을 때 또 있으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재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현재 애제자 나 말고 나한테 포기하고 난 안 되는 거 느꼈잖아. 형도 좀 담수해. 그러니까 나 말고 그러니까 나 말고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일단 무친데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일단 너무 좋고. 아 진짜로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는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제 좀 약간 멀리 살아요. 그래서 영웅이랑 샤이니처럼 오프라인은 막 이렇게 많이는 못하지만 이제 그 현재한테 미리 말을 하면은 현재도 언제든지 이렇게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 잘 조율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SL 찐으로 응원할 수 있는 사람 생겨서 좋다. 와, 아, 인정. 그러네. 얘 응원해봐. 어차피 24강에서 떨어질 건데 재미없잖아. 맞아. 그래, 막말로 현재는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아, 당연하지. 네. 아니, 근데 네. 너한테 이제 첫 번째 무친에 들어왔으니까 미션을 하나 줄게. ASL 우승해. 아니, ASL 우승해. 너는 클래스가 달라. 뭐 ASL 16강 가라? 8강 가라? 아니야. ASL 우승해. 형 왜 WSL 못 우승했어? 아니 그거는 다 형도 못 했잖아. 내 소리 하지 마. 형 우승 후보였잖아. 아까 그러니까 4강 봐 그럼 나랑 똑같이. 어? 4강까지 4강 봐 그러면. 시작 부분이 다르잖아. 아니 나도 시작은 똑같은. 아니 그들의 ASL이야. 나도 그들의 할만 ASL이야. 아 근데 너 이번에 예선 나가냐? 네 예선부터 하죠. 아 시작 부분이 다르잖아. 아 시작 부분이 다르네. 그러네. 솔직히 말할게. 너 예선은 기대도 안 돼. 어차피 무조건 뚫을 거잖아. 그치. 아니 24강이 존나 무섭다니까요. 아, 24강 그래? 단판이라서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아, 진짜로? 그러니까 너는 딱 말할게. 24강부터 부담 준다. 내가 오프라인 직관 간다. 재밌겠다. 부담 준다. 아니야. 내가 간다. 내가 갈 거야 진짜로. 저도 24강 가면은 저도 해주시면 안 돼요? 너 오시면 안 돼요? 너는 어차피 마지막 경기니까 가야지. 24강이 어차피 떨어질 거 아니야 너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경기니까 가야지 진짜로. 아 근데 더 가. 오늘 너 전담 누구 했니? 솔직히 말해. 저 중간고사. 그러니까. 갑자기 혼나. 아니 그냥 말해라고. 죄송해요. 죄송해요가 아니라 누구 했냐고. 저 그 주주. 주주 오늘 볼게. 오늘 볼게 진짜로.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는 그 뭐야 강원도 살아가지고 얘가 막차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얘 이거하러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버스 타고 일단 너 가면서 오늘 무친데 토스 애들 좀 나오거든. 한번 너가 상황을 한번 봐봐. 너 솔직히 좀 약간 그 워크 말고 좀 다른 이제 NSU에 있을 때 아 얘 잘하는 거 같더라 좀 느낀 토스 있어? 근데 그냥 다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부분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다현이도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입력은 다 돼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데 입력은 맨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기하기 전에 물어보면 항상 다 알아요. 근데 경기 들어가면 이제 까먹는 상태로 게임을 하는 거고 이제 약간 답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전에는 별로 못해도 경기 때 더 잘해지는 그러니까 오~ 그
예를 들면 꼭 뭐만 지켜달라고 하면 연습 때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때는 무조건 지켜줘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당연히 경기로 서리도 나는 크게 안 봤어요 제가. 아니 선을 넘어갔는 거 아니야? 아니 선을 막혔는데? 어. 아 맞나? 아 너의 마지노선은 답부까지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이 정도는 더 이제 제가 이제 빌드에 관여를 하면 이제 빡세지잖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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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더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빌드잖아. 오케이. 아 우리는 딱 점니까지야. 어 점니가 답부 정도 하거든? 그래서 딱 거기 있어. 그 밑에는 없어 토스. 어 그래서 어지럽진 않을 거야.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무친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할 거고 너 내일부터 다시 방송할 거야? 아니면 가서 막차 타고 바로 방송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해야겠지. 아 내일부터? 아 오케이. 아 그래도 여러분들 현재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 얘기 들어보고 현재는 여러분들 자고 갈 수가 없는 게 막차 타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준 거예요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그쵸? 진짜로. 아니 그래도 온 김에 시청자분들 무친대 팬들 많은데 한마디 해줘. 아니 일단은 그 여기 들어오는 거를 조용히 들어오고 싶었거든요. 아니 요란스럽게 그냥. 저는 또 혹시 여기 또 제가 오면서 아 다른 영입하는 학생이 또 있나 약간 이 생각으로 왔거든요. 야, 넌 그 정도라니까. 부담스러워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넌 그 정도야. 넌 그 정도야. 너는. 아, 한 명 더 있겠구나 하면서 아 누구지 하면서 형한테 물어봤는데 없대요. 아니야, 넌 그 정도야. 너는 그 정도야 진짜로 요란스럽게 해야 돼. 넌 그리고 아이디 무사팠어. 아이디 무사팠어. 너 아이디 아직도 카트라이더 아이디 무사파더라. 그렇죠. 아 근데 아니 얘는 근데 얘는 너 그냥 솔직히 말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꾸 기차서 계속 무사파 쓴 거잖아. 아, 원래 닉네임 잘 안 바꿔요. 그래. 아 나 얘 성격을 알아서. 자 일단 현재는 예, 보내주고 네. 저희 중간고사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아 야 그리고 이거 가져가. 이거 일단 안 있나요? 일단 사진 하나 찍고 야 그리고 이거 키보드 가방이야 새거. 너 와. ASL 결승 가서 이브 아 그거 체하면 돼. 진짜로. 저 키보드 가방 SX 거 쓰고 있는데. 맞아? 너 아직도 SX 거 쓰고 있어? 야 이거 그거야 에어크 감성으로 이렇게 한 거야 진짜로. 이거는 그 안 들고 있어도 돼 현재야. 너 계약 처음에 보니? SX 때 해봤잖아. 네? 안 해봤어? 기억 안 나죠? 그래? 네. 자 여기 보면 돼. 여기 많이 다들 악수를 하라고 저기 보고 있다. 아직 일로 와. 자 여러분들 사진 찍어주십시오. 예 하나 둘 셋 오케이. 현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무친대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가야지. 들어가. 안녕히 하세요. 현재야. 네? 믿는다. 네? 저 좀 봐주세요 게임. 네. 자 일단 앉으시고 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입니다. 예 네, 중간고사인데 근데 당신 누구예요? 박반장이. 아 예예예. 예, 돌아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염석대 인원들은 이제 영입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해서 사라벨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래서 단 한 명도 오퍼를 안 넣었어요. 오.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생들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 예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워낙 좋은 카 좋은 멤버들이 많긴 해요. 네. 원래 사람 맨날 바뀌어요. 사람은 바뀌더라고요. 네. 네. 제가 어제 이제 팬코에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오 뭐요? 아 내가 진짜 염석대 폭파시킨 건가? 내가 진짜 폭파시킨 건가?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네. 근데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시킨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냉정하게 진짜로 코치는 이제 영입할 생각이 없고요. 예. 이제 학생은 영입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딱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저도 오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예.
여보세요? 아니야. 멍주 오빠. 딱 말할게. 예. 어, 딱 말할게. 정식으로 오퍼 넣을게. 어. 나한테요? 어? 나한테요? 어, 아니야, 딱 말할게. 뭐 봉쪽 봉쪽이라고 하는데 그래. 씨발. 외칠게 어셈블. 어. 진짜. 와줘. 와줘. 어? 야, 야 아니야. 와줘. 어, 나도 정식으로 오퍼 넣을게. 근데 봉준 오빠. 어. 어제는 왜 그랬어요? 어제? 네. 어제 그냥 척척 해 봤어. 왜? 아니. 아, 뭐야. 아니, 일단 생각해 보고. 네. 그 뭐야 빠르게 나중에 아 빠르게도 아니다 그냥 너가 생각해보고 어 마음 있으면은 연락해줘 그리고 아, 저 방송을 쉬고 있는데 아 그 뭐 상관없으니까 일단 하나만 말할게 예 우리는 저그가 필요해 진짜 이거는 진짜 너가 그 풀영상 봐도 돼 우리는 항상 저그 한 명 뽑겠다 저그 한 명 뽑겠다 얘기를 했었었어 어 아, 진심으로 어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저그다? 그러네 네가 공교롭게도 저그네 그리고 오 그 뭐야 어필하는 데 있어서 계속 어필할게 예, 예. 너는 대학대전 1승단 민찬기 있거든 우리 팀에 어? 어 민찬기 데이트권 민찬기 데리고 와 예? 민찬기 어딨어 민찬기 아니 아니 온다 했어 오늘 아, 어. 왔나? 아유 좀 늦는다고 어, 안 났을걸요 어, 어. 네. 민찬기 데이트권 1승당 바로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점심방송으로 바로 키게 할게 좋네요 분위기가 당기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도 좀 많이 생각해줘 왜냐면 너 인기 많아서 오퍼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뭐 나도 한번 막차 슬그머니 한번 타볼게 진짜로 근데 이것만 알 진짜 말할게 마지막으로 네 염석대에서 오퍼 나온 사람 너밖에 없어 진짜요? 어 진심으로 다른 사람 넣어도 돼요 아니 우리 애가 그렇게 별로 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우리 토스도 많고 테란도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저그가 3명밖에 없어 어. 아. 어, 진짜야, 이거는. 우리가 토스도 많고, 테란도 많은데, 저그가 3명밖에 없어. 어. 아, 그, 염석대도 그랬는데. 토스가 없네. 그러게. 어. 그래서, 어, 그렇게 됐다. 어, 말을 좀 하고 싶네. 어. 어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하였습니다 그래 아니 뭐 그 처음으로 오퍼 나온 거니까 좀 진지하게 생각 좀 해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봉준씨 너 내정이니? 예? 아 진짜 미치겠다 잠깐만 너 어디 내정이니? 아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아 어,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알겠습니다 김봉준씨 김봉준 씨? 아니 잠깐. 것 같아. 야야야 아니야. 네? 나야. 봉준 오빠. 어, 알지. 어, 장난이고 아니야. 예. 너 내정이면 나한테 톡 보내놔. 싫어요. 알겠어. 잘 생각하고 얘기해 줘. 알겠어요. 봉준 오빠 방송 화이팅. 아. 딱 이만 오퍼 넣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오퍼 안 넣는 거가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기주다한테도 오퍼 안 넣고 정윤종한테도 오퍼 안 넣었고 그 다음에 다 안 넣었는데 어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오퍼 안 넣는 거는 어, 조금 빡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예 그리고 뭐 이제 누구는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총장이니까 어 이만희 말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라는 느낌에 제 묻힌다에서는 예 제 묻힌다에서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만희만 이제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앞뒤 다 자르고 또 이렇게 넣어 놓으셨던데 뭐냐면
이제 염석대 학생들 이제 영입하면은 우승하면 이제 염석대 학생들 때문에 우승했다라는 프레임 씌워진다. 어 이렇게 말한 걸로 돼 있던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말한 얘기를 좀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됐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씨발. 자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치는 뭐 누구 이렇게 해달라 누구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코치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영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희 코치 그냥 맨날 말하는 이제 이것도 불타겠죠. 코치즈 레알 마드리드에 진짜 많긴 해. 아 근데 진짜로 코치진이 이러면 또 불타겠죠. 예, 코치진이 레알 마드리드예요, 여러분들. 오. 예, 그래서 잠깐만요. 코치가 진짜 많아요. 일단 병구님, 김정우, 박성균. 와 병현. 야 무게가 뭐야? 미치긴 했네. 아니 진짜로 가시 들어왔네. 맨날 가신 척하는 가 있었다. 어 그래. 어 그러네. 우리 네. 가시 없었네. 가시 안 들어와서. 가시 드디어 들어왔네. 그러네. 네. 야, 일단 변현재 그다음에 네. 샤이니, 홍덕, 이영웅, 김경모, 민창기 이렇게 저 코치진 있기 때문에 재거리 형까지. 예. 네. 어 아 그 아 얜 얜 왜 코치 대 영티어냐 슈발. 아니 어 아 저도 영티. 예. 어 그래서 저그 두 명인데 이제 만약에 이만희 왔을 때 저그 네 명이다라고 하시는데 이만희가 오면 그때 생각해야지. 이만희가 안 왔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가 아직 안 아직도 아니고 뭐 결정된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일단 코치진 분들 들어오세요. 오늘 중간고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